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30년 전 처음 발굴된 다랑쉐굴은 4.3의 참상을 세상에 알리며 진상규명의 신호탄이 됐죠. 제74주년 4.3을 앞두고 열린 증언 봄풀이 마당에서 희생자 유족들은 시신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죄책감에 회한의 눈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세기 넘게 가슴에 묻어뒀던 희생자 유족들의 한맺힌 사연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게 난 놀란 들어온 분은 우리 어머니가 막 울어서 무사 울음식 문화는 거기 곱전 나도난 오빠가 얻어서지는 거라 오르막이 얻어지지. 우리 어머니 이게 그 때문에 오빠 안 들어오란 그게 어디 갔던 게 심었는데 사월이간 죽여 울더라네. 제주서 이제 물질러고 농사도 지고 나도 그때 이제 아기도 나한테 구했는데 바람치서 이제 시체들 이제 나와 이제 초단 모임 때 그걸 신경도 안 써. 신경도 안 쓰니 신디 오빠가 이제는 나가 정신이 바짝 든 거라. 아이고 우리 오빠가 어떤 그저 신군이니 그때까지도 애몽 이제 자랑할 때가 못돼 우리 오빠 그도 있지. 그도 이 산에 자랑하는 멋진 거죠. 사람은 산폭도 해가니 산폭도만 해가니 가슴이 찢어져 나가. 그렇게 찢어져. 그든 간보란 막 사람이 꼴린 거라 혼자게. 잊어버렸던 생각을 한 게, 아무 생각, 정신이 없어. 그냥, 아유, 나 몰라도 우리 오빠 날 알아주. 오빠가 어떤 거나, 조금만 더 모여있으면 그 시기 지나면, 어멍도 안 좋고, 우리도 경직하고 가는 것도 어떻게 나갑대가, 누가 되든 나갑대가 하면, 그래서 오빠 이제 난 할랄 돌아댕겼어. 40년 동안은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가 어디에 죽었는지, 어떻게 돌아갔는지, 정말 그거를 모르면서 살았습니다. 92년도에 가장 뭐 이제 와야 된다 해가지고 비참한데도 비참해. 저가 어느 저 아버지인지, 어느 누가 저 삼촌인지, 어느 누가 저큰 삼촌인지 알 수도 없고, 흰뭐 포대로 다 싸고 나오니까. 그래 아침에 버스가 돼가지고 뭐 백봉 쳐가지고 절하고 새벽에 가끔 6시에 가나오대. 그리고 제주시가 화장을 안 갔으니까 화장으로 가다 보니 가가지고 뭐 바다에 김녕으로도 가더라고요. 김녕 가가지고 화장을 하고 왔는데 도지사 형님이 와가지고 어떤 어른이 빨리빨리 했던 처리해 주자 막그 빨리빨리 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막 안내를 놓는 거라 이게. 지금 이제 못했다는 게 생각이 좀 후회가 나는 게 우리가 이제 왜 그때는 그 종달이 7가구가 이렇게 나오는데 왜그 같이 묘를 못했을까? 어느 종달이 도우미라도 같이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이제 저 하고 싶으면은 이제 고향에는 안 되게 종달이는 안 되겠고요. 우리 다랑실에 요거 하나를 캥 하고 만들고 싶습니다. 그거 하나가. 이렇게 발굴 30년이 되도록 유족들의 가슴에 한으로 맺힌 다랑쉐굴은 여전히 입구가 막힌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굴 안에는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유골과 유물이 남아있지만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미완으로 남은 다랑쉐굴 발굴의 의의와 과제를 권혁태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캄캄한 동굴 아래 손전등 불빛을 비추자 하얀 유골이 나타납니다. 1991년 12월 4.3 연구소 조사단에 의해 다랑쉐굴이 처음 확인된 당시 영상입니다. 그야말로 충격이었죠. 처음 이제 이런 유골들을 봤고 또 4.3 당시 그런 희생된 당시 모습, 처참한 모습 그대로 그냥 굴 속에 방치되어 있었던 것이잖아요. 숨진 사람들의 신원과 사망 원인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뒤 이듬해 4월 1일 다랑쉐굴은 세상에 공개됩니다. 제주 MBC가 방송사 가운데 유일하게 현장을 전달했고 일간지 세 곳이 진상을 지면에 담았습니다. 다랑쉐굴 발굴은 당시 군사정권과 이른바 3당 합당 등으로 공안정국이 형성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4.3 진상규명을 재점화시켰습니다. 91년 그때 추모제 때는 관덕정 앞에서 열릴 예정이었는데 원천 봉쇄되고 그다음에 최루탄이 난무하는 그러한 추모제가 됐었죠. 그러한 게 침체돼 있을 때
이것이 발굴돼서 전국적으로 여론을 확산시킴으로써 4.3 논의를 다시 불붙였다. 하지만 세상에 드러난 지 45일 만에 다랑시굴은 다시 봉쇄됐습니다. 당시 다랑시굴 입구는 콘크리트로 막혔고 유골들은 쫓기듯 황급히 화장된 뒤 바다에 뿌려졌습니다. 다랑시굴이 성역화될까 우려한 공안당국이 뒤에서 움직였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불쑥한 자리에 그 담당 형사가 온다든가 공안당국 사람이 나타난다든가 그 사람 불러낸다든가 이제 그런 것이죠. 대책회의를 하실 때. 그렇죠. 변변한 발굴조사 한 번 없이 막혔던 다랑시굴은 지난 2012년 제주고고학연구소와 제주MBC가 처음으로 발굴조사를 벌이면서 정확한 현황이 드러났습니다. 아직도 굴 속에는 당시 희생자의 치아와 유골이 남겨져 있고 그릇과 솥, 시계와 안경 등 모두 102점의 유물이 남아 있습니다. 잔존유의 정밀 발굴과 그다음에 유물, 숲, 그다음에 정확한 측량 그게 된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 최소한 등록문화재 등록이라든가 또 그거에 뒤이어서 예를 들면 토지 매입 그리고 이후에 뭐 성역화 사업이라든가 발견 이후 유해 수습과 봉쇄 과정에서 당시 정부기관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시급히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 외압에 의해서 강제로 유해가 발굴되자마자 화장되고 바다에 뿌려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외압의 실체를 밝히고 다랑시굴이 이제 왜곡되었던 사건을 바로잡는 일이 첫 번째 중요하고요. 30년이 지났지만 다랑시굴로 가는 길을 알리는 이정표조차 부서지고 버려져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4.3 진상규명에 커다란 진전을 가져왔던 다랑시굴은 발견된 지 30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막혀 있습니다. 사실상 방치된 역사 현장을 어떻게 보존하고 가꾸어 나갈지 지역사회가 서둘러 사회적 합의와 대안을 마련해야 될 때입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서도 아파트 값이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 힘들어졌죠. 임대 아파트 분양가까지 크게 오르는 바람에 임차인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주현 기자입니다. 제주시 삼화지구의 부영 임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김대현 씨는 최근 분양 전환 안내문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부영주택이 제시한 84제곱미터형의 분양가는 5억 3천여만 원. 부영 측이 2년 전 분양한 근처의 똑같은 면적의 임대 아파트보다 2억 원이나 비쌌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수입이 크게 준 데다 대출 규제로 목돈을 구할 수도 없는데 분양을 받으려면 다음 달 8일까지 합의서를 써야 돼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생각했던 2억 후반에서 3억 초반대 분양가 생각했던 사람들이 지금 현재 와서 5억 5천 대는 어이없는 가격에 이것도 한 3, 4년 만에 갑자기 3억 거의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 동의를 얻고 그다음에 신뢰를 얻은 다음에 분양을 해가지고 해야지. 제주시 삼화지구에서 분양 전환을 앞둔 부영 임대 아파트는 2천여 세대. 임차인들은 부영 측이 일방적으로 분양가를 결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임차인들과 협의 없이 감정평가 업체를 선정한 데다 갑자기 최고 1억 원이나 올라 허위 매물로 의심되는 주변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부영주택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양전환 일정을 연기하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서 부영주택 측은 즉각 화답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부영 측은 관련법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했고 감정업체 선정도 제주시가 했다며 임차인들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임차인들은 제주시에 임대주택 분쟁 조정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구했지만 제주시는 분양가는 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현입니다. 춘천 중도 선미에 조성된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모든 공사를 마쳤습니다. 준공식을 통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시설 대부분을 지역 주민들에게 공개했는데요. 춘천 레고랜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정식 개장합니다. 춘천 MBC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레고 브릭으로 만든 열쇠가 전달되고 축포가 터집니다. 이 레고 열쇠의 전달은
테마파크 공사가 모두 끝났다는 의미로 사업 시작 11년 만에 춘천 레고랜드가 문을 열 수 있게 됐습니다. 전 세계 10번째 레고랜드이자 섬 위에 조성된 유일한 레고 테마파크입니다. 다문화 가정 어린이 등이 특별 초청돼 레고 모형과 함께 사진을 찍고 놀이시설을 즐겼습니다. 전 세계 10군데만 있어서 춘천에 있다는 게 영광스러워요. 레고 브릭으로 만든 강원도의 관광 명소와 서울 여의도, 부산 해운대 등의 미니랜드가 테마파크 가운데 있고 레고 캐슬과 닌자고, 해적의 바다 등 아이들이 좋아하는 테마 구역이 곳곳에 마련됐습니다. 5월 5일에 완전히 완공될 예정이니까 빨리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춘천 레고랜드는 5월 5일 어린이날에 정식 개장합니다. 레고랜드가 전망하는 연간 방문객은 150만 명에서 200만 명 사이. 2살에서 12살 아이가 있는 가족들이 핵심 고객층입니다. It's a very big market with a very strong demand for really good quality leisure experiences. So you'll be hearing more investments from us in the future. 레고랜드의 채용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10분의 1로 줄고 고용 형태도 비정규직이 많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식 개장하면 4,500명을 더 채용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비정규직이나 정규직의 어떤 그 차이를 두는 그 개념보다는 모두 다 레고랜드 코리아 리조트의 직원입니다. 레고랜드로 들어가는 입구가 좁아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사전 예약 시스템을 통해 방문객 수를 조정할 수 있고 4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영을 통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호입니다. 어느덧 4월이 시작됐습니다. 4월의 첫날인 오늘 봄바람이 불겠는데요. 밤사이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바람이 차게 느껴지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낮은 선선하겠습니다. 겉옷 잘 챙겨 입으시고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는데요. 중국 상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제주도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산간에는 낮은 구름이 지나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고요. 밤사이에 약한 비도 내려서 길도 젖어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운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아침 현재 기온입니다. 북부와 동부 지역 10도, 서부 지역 9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북부 지역 14도, 남부 지역 15도, 동부 지역 13도에 그치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예년 이맘때보다 선선하겠습니다.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오늘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오늘 물결이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물결이 잦아들겠습니다. 이번 주말 동안 대체로 맑겠는데요. 야외 활동과 봄꽃 구경하기 좋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시 예년 기온을 보이면서 포근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도내 주요 공직자들의 재산이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올해 정기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해보다 8천만 원 증가했고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2천만 원, 이성문 교육감은 1억 6천만 원 늘었다고 신고했습니다. 한편 송재호 의원은 4천만 원, 오영훈 의원은 1억 7천만 원 늘었고 위성곤 의원은 7천만 원 감소했습니다. 각종 개발로 환경이 훼손되면 다른 곳에 그만큼 복원하도록 하는 생태복원 의무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환경자원총량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3차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보존해야 할 제주의 환경자원총량을 설정한 뒤 개발로 훼손되는 만큼 다른 곳에 복원하는 복원 의무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또 생태적으로 복원이 어려울 경우 비용을 납부하도록 하는 부담금제 도입도 검토하고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안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내년부터 평준화 일반고 입학 전형에 부모가 재직 중인 학교에는 자녀가 입학할 수 없는 상피제를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전보될 예정이거나 진로 선택으로 불가피할 경우 별도의 심의를 통해 입학할 수 있습니다. 함덕고 음악과의 전형은 타시도 예술고와 맞춰 5월 9일에 실시되며 남영고와 대정여고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됩니다. 제주 동부경찰서 청사가 34년 만에 새로 지어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제2차 국유재산심의위원회 부동산분과회의에서 제주 동부경찰서 등 전국 7개 청사를 아름다운 공공청사 만들기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새 청사는 현 청사 뒤쪽 옛 방범순찰대 부지에 402억 원을 들여 오는 2026년에 완공될 예정이며 현 청사는 철거됩니다. 제주 들불축제가 열리는 제주시 애월읍 새별오름에 대규모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제주시는 오는 6월까지 새별오름 입구 서쪽에 자갈포장 주차장을 잔디블록으로 포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별오름 주차장에는 3,100여 대의 차량이 주차할 수 있게 돼 들불축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